먼저 처음 라운드 로빈에서 일본 팀한테 유일하게 패를 했었는데 좀 정말 이기고 싶었고 그런 욕망들 그런 갈망이 이제 저희 경기력에 다 녹아들었던 것 같고 전체 통틀어서 제가 드로우샷이 그렇게 개인적으로 만족이 안 됐었는데 결국엔 내가 이걸 해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그냥 담담하게 가서 샷을 했는데 뭐 결과도 잘 나온 것 같습니다. 저희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팀적으로 힘든 일도 많았고 힘든 결과도 많았는데 여태까지 버티고 컬링만 바라보고 여태까지 와서 결국에는 이렇게 또 잘 되는 일도 있구나라는 약간 그런 감격의 눈물이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한번 이겨봤으니까 자신은 있는데 스웨덴은 워낙에 공격적인 샷을 많이 하는 팀이고 뭐 샷 하나가 날아가면 거의 뭐 2점, 3점은 준다고 생각하는 팀이기 때문에 뭐 깔끔하게 저희가 끝까지 끌고 가는 게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